아프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 대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다. 이것은 태생적인 허물을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점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점순이, 점박이 뭐 이런 별명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야 뭐 레이저로 다 빼버리지만 하여튼 점이라는 것은 태생적인 허물. 그 흠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다가 생기는 허물들이죠. 살면서 생긴 것들. 그래서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그러니까 우리는 점투성이, 흠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태생적인 죄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날마다 넘는 고범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 없는 이 베드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속죄의 피를 의지하는,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씻어준다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저는 좀 약간 주책인 목사입니다. 나이는 50대인데 괜히 젊은 척 해가지고 잘 때도 우통 벗고 자고 막 혼자 그러거든요. 건강해진다고. 그러다가 이제 좀 문제가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콧물이 흐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하는데, 이 코를 잠깐만 푸니까요. 나중에 이 코 여기가 뻘개졌어요. 이게 헐어가지고. 난 또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콧물이 강력해서 허는 것인가? 아니면 휴지 때문에, 마찰 때문에 허는 것인가? 이게 참 너무 궁금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간에 코를 많이 푸니까 이 코 자체가 이게 빨개지고 막 헐어버려요. 뭐 약 발라야 되고.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알았어요. 콧물이 나올 때 물로 씻으면 돼요. 하나도 어려움없어요. 상처도 없고.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씻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뭐 오래 앉아있거나 이러면은 뭐 치질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자연 치유된대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약 바르는 게 아니고 그냥 따뜻한 물에 있으면 자연 치유된대요. 입도 마찬가지래요. 입도 이렇게 침이 닿고 하면 자연 치유된대요. 하나님 우리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잖아요. 씻어내면 치유되는 거예요. 씻어내면. 우리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점과 흠으로 더러워진 이 점투성이, 흠투성의 인생은 자꾸만 인간의 휴지 갖고 자기가 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씻어내야 돼요. 물로 씻듯이. 그죠? 피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면 깨끗함을 잊고 부작용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보니까 뭐라 그래요? 힘쓰라 그러게 나오잖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도 집중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크게 보면 넘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의 오래 참는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오래 참는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15절 보십시오. 앞부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된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많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를 치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래 참음 그러면 그 얼핏 딱 보면은 그냥 인내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이 원뜻은 인내가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마크로스미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마크로스미아. 마크로는 아시겠죠. 영어로 매크로, 크다라는 거예요. 반대말이 마이크로. 마이크로소프트 할 때 그 작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작다. 마크로 그러면 크다. 스미아는 페인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큰 고통을 당하면서 오래 참는 것. 이걸 이런 식으로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된 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쭉 설명할 때 4절부터 사랑의 정의가 쭉 나오죠.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ng suffering. suffer long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거. suffering이 뭐예요? 고통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랜 고통. 이게 마크로스미아. 고단어라고, 그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해보셨죠? 진짜 사랑은요, 100% 가슴앓이가 있는 겁니다. 가슴앓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100% 아픈 거예요. 아픈 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 바보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아파서 사랑을 안 한대요. 사랑 안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해보십시오. 다 아프지. 자녀를 한번 낳아. 자녀들은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파요. 자녀 낳고 난 다음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프지. 쳐다봐도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이게 아파요. 그리고 다 1등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도 못하나. 아프고. 다 아픈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뭐 전부 다 100% 만족하게 돼 있나요? 어떤 사람은 약한 자녀가 있고 그것도 아프고. 그죠? 뭐 어떤 건 작거나 크거나 다 아프고. 어떤 거는 머리만 너무 크거나 이거 아프고. 그냥 보면은 다 아픔이야, 아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 나중에는 사랑하고 싶어도 아파지질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메말라지면요, 그냥 아프고 싶어도 아파지지가 않아. 그래서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파지는 거예요. Long suffering.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파해요. 깊이 아파해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Long suffering이에요. 마크로스미아. 그죠? 그게 우리의 사랑이야. 탕자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니까 아들이 떠났습니다. 보낼 때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 길 뻔한데. 그리고 밖에서 먼저 기다리는 거 아시죠? 아들이 돌아오니까 먼저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기다린 겁니까? 생각 없이 기다린 거예요? 아니죠. 아프죠. 지금도 혹시 자녀들 가운데 혹시 뭐 가출을 했던 청소년들 가출하잖아요. 뭐 하루나 이틀 뭐 금방 돌아오지만 그때 그 하룻밤이 부모의 가슴 속에서는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죠? 무슨 만 가지가 생각이 날 것이고 눈물로 보낼 것이고 아플 것이고 long suffering.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잖아요. 그때 앉는 그 모습들. 이거는 우리의 사랑의 모든 것들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구원이 공짜로 준다는 게 그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long suffering, 긴 고통,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차게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만 되면 그 사람 변화가 됩니다. 어떤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었다는데 하도 말도 안 들으니까 사춘기인데 피가 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사실 뭐 요즘에는 이렇게 맞고 있는 아들도 별로 없는데 하여튼 피가 나도록 맞았던 아주 전설적인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착한 아들이죠. 그 아버지한테 크게 맞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대요. 우리는 항상 껍데기만 보잖아요. 외형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나 이런 사람이 물었대요. 너 그때 아버지한테 맞을 때 많이 아팠구나. 얼마나 아팠으면은 말 잘 듣느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참 어머니도 깊이가 없죠. 아들이 한참 말을 안 하다가 그 자꾸만 물으니까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매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머리나가 뭐 아버지 때린다고 매가 뭐 아프겠어요. 나 때리고 난 다음에 밖에서 우는 아버지의 눈물을 봤대요. 때리고 난 다음에 아프기도 아프지만 돌이켜 딱 보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물. 그게 매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 아들은요, 매 때문에 돌아선 거 아니에요. 제가 웬만한 남자들 다 압니다. 맞아서 변화될 남자 없습니다. 아직 그 때리려면 때려라. 뭐. 죽으면 뭐, 네 자식 죽이냐, 내 자식 죽이냐. 그러면서 맞아요. 근데 그 눈물을 봤기 때문에 그게 돌이킨 거라고. 참 천박해요. 우리는 지금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매가 돌이킨 게 아니에요. 눈물이 돌이킨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물 없으면 매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가끔 그래요. 뭐 정의의 사도인 양.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느니 뭐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매는 누가 들어야 되냐면 눈물 있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매로는 변화 안 돼요. 눈물 없으면 매들지 말고 아무나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롱서퍼링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때릴 자격이 있어요. 롱서퍼링이 있거든요. 이거 붙든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팽팽한 긴장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방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기가 막힌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데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롱서퍼링, 그죠? 오랜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인데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고 말씀 잘 모르면요 그냥 살아보세요. 우리는 잠깐만 지식으로 뭐가 변화가 돼야지 삶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몰라도 살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15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일단은 굉장히 초창기부터 바울 서신이 성경으로 인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397년에 이 카르타고 공의에 의해서 성경 목록이 66권의 성경 목록 신약 성경 27권이 거기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397년, 그러니까 4세기 말 5세기 초에 성경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결정한 게 아니라 정경, 이 캐논이라는 것이 인식된 거예요. 인식. 이미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을 이때 가서 이렇게 추인한 거죠. 여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벌써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성경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거짓 성장의 특징이 뭐냐면 억지로 푼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거기 나눠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또는 교묘하게. 하여튼 그래서 몇 구절 가지고 그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풀지 않냐고 교묘하게 풀어요. 억지로 풀고 이건 이런 뜻이다. 저건 다른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평생 못 들어본 해석들 있죠. 기가 막히게 해석. 그럼 이단이에요 그거. 알아요? 그 2000년 동안 해석이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 뭐 이상한 거 해석하는 거 있죠. 뭐 이건 이런 식이고 어디 뭐 교묘한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교묘하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게. 이게 거짓 선생들이라고. 근데 항상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거에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풀려요. 지금도 이게 나는 이런 말, 맹꼬이 같은 사람들 있죠. 꼭 뭘 풀고 가겠대. 뭘 풀어야 풀기는 네 상태가 안 돼 있는데 풀리나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쭉 가다 보면 나중에는 다 풀려요. 지금 풀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쭉쭉 읽어나가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이거 이해가 돼요? 사랑이 오래 참음이다. 사랑이 long suffering이다. 이거 아마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걸요. 근데 여기 지금 적어도 뭐 40대 이상, 40대 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할 때 끄떡끄떡 하던데요. 왜 끄떡끄떡해요? 그거 지식을 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하는 거지. 그죠? 살아보니까 하는 거지. 그 사랑이, 오래 참음이 있네. 퍼시비어런스가 아니라 롱서퍼링이다. 이런 거는 살아본 사람은 그냥 알아요. 금방 이해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말씀을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쭉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아, 목사도 뭐 성경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읽으면 그게 전부 다 내 삶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읽었어요. 많이 익숙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말씀을 띄워줘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내 삶이 역사가 된다고요. 역사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검, 공의 무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이 100% 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어서 내 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옛날에 무협지 많이 봤습니다. 무협지. 조선의 최고 검객이 있어요. 이름을 알 필요 없습니다. 지어낸 얘기니까. 최고의 검객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거의 항상 그렇게 나와요. 조선 최고의 검객.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이 검객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참 죄송하게도 그 강도가 몰라보네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조선 최고의 검객이다. 그리고 강도하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허리춤에 보니까 칼을 두고 왔어. 그래서 죽었대요. 예, 그런 거 있어요. 참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조선 최고의 검객이 뭐래. 칼 없으면 죽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최고의 영적 검객이에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말씀 좀 읽어보고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을 때 성경 말씀 인용할 때 잠깐만 성경책 갖고 와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무장한다는 게 뭐예요?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항상 내게 무장된 말씀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암송된 말씀은 잘 떠오르잖아요. 그것이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교 많이 떠나보면 성교할 때 느끼게 되는 게 뭐냐, 말씀 많이 암송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그 암송된 말씀들, 내게 이렇게 소화된 말씀이 내게 검이 돼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두 가지예요. 오래 참는 long suffering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긴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떠오르는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냐고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랑과 말씀으로 균형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생명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멸하고 승리케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